어서 오시오, 대소왕자.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대소왕자가 부여의 국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심이 있을 게 뭐겠소? 감축하오. 오셨습니까? 나는 평안하였으나 우리 설란이는 근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 지아비인 대소왕자가 언제 오나 노심초사하느라 말이오. 아버지. 금화왕은 어떠시오? 아직 위중하십니다. 안 된 일이오만 이게 다 무모한 전쟁을 주도한 탓이 아니겠어. 전쟁으로 우리 한나라군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오. 내 대소왕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진 않겠소만 교역 밀목에 대한 조건을 다시 바꿔주셔야겠어. 대수님의 뜻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진범과 임든을 탈출해서 부여로 간 유민의 수가 상당하오. 그 유민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시오. 그건... 그렇지 않으면 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황실과 요동군을 설득할 수가 없어. 그리하겠습니다. 대소왕자와 내가 있는 한 한나라와 부여는 다시 싸울 일은 없을 것이오. 무슨 일로 행수 회합을 소집한 것이냐?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오태열 어머니와 혼인하겠어요. 소선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이냐? 네가 오태와 혼인하다니, 네가 왜? 아이고, 너 이놈아,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군장원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소선호 아가씨를 거두겠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내 놈이 감히 어디서 소선호를! 아이고, 군장원, 기기님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나가자! 이놈아, 나가자, 이놈아! 아이고. 다들 조용히 하거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보거라. 대수왕자가 저와 상단을 협박했지만 저는 추호도 대수왕자의 양제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오태열 어머니는 지금껏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태어 혼인을 생각한 네 심정 내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혼사가 도피처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오라버니 말려합니다. 차라리 대소왕자의 양제가 되는 것이 상당과 계류의 앞날을 위해 백번 나아요. 소선호가 우태와 혼인한 것을 대소왕자가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넌 어찌 네 생각만 그리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따져보면 내가 부여의 군상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리 된 것이 아니냐? 네가 정말 계류와 상단을 위한다면 대소왕자를 받들어야 한다. 고모님, 저와 상단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소왕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먼 길 오느라 노고가 많았구나. 너희의 혼례는 온 부여의 경사로 치러져야 마땅하나 지금 폐하께서 환우 중이시라 그리할 수는 없다. 지금 신궁으로 가 천지 신명께 기원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모팔모를 찾았느냐? 송가오나, 아직 찾고 있습니다. 모팔모의 기술이 다른 부족에 넘어가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 예. 저, 마마. 말해보거라. 마마께서 현토성에 계시는 동안 소선 아가씨가 상단의 우태행소와 혼례를 치렀다 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냐? 마마, 마마의 연금령이 풀렸습니다. 마마께서 연금되신 사이에 대소왕자는 양정의 딸과 혼례를 치렀다 합니다. 폐하의 처소로 가야겠다. 어인 일이십니까? 정말 혼례를 치렀느냐? 예. 마마께서도 치른 혼례인데 저라고 못 치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피하기 위해 그 같은 잔꾀를 부렸단 말이지. 말씀 삼가하십시오. 오랜 세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라 혼례를 올렸습니다. 닥쳐라! 내 청을 물리치면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내 분명 너에게 전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 줄 아느냐? 저 또한 마마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능멸한 대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는 내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심려 마세요. 대소왕자는 대소신료들의 이목과 민심을 헤아려야 되는 위치에 있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우리를 해치지는 못해요. 어떠십니까?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조금도 차도가 없으십니까? 호흡은 좀 편해지셨지만 그것으로는 석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아, 아니요. 일이 좋은 날에 무슨 근심이 있겠소. 폐하의 직무를 대리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듯합니다. 장차 황제가 되면 해야 할 공부라 여기고 있어. 나는 강대한 부여를 만들고 싶소. 태평성대란 강국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오. 제 소망 역시 왕자님께서 강대한 부여국의 황제가 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 이제 왕자님의 여자고 부여의 사람입니다. 고맙소. 배아, 이제 그만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황후라마, 이 대소신료들 모두 대소왕자님께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대소왕자님은 이 부여의 성군이 되실 겁니다. 예, 성군이 되시겠지요, 성군이. 영포야, 너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너도 빨리 좋은 배필을 정해 혼사를 치러야겠다. 난 설란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황후가마! 무슨 일이냐? 마마, 폐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다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마마. 마마, 나로이옵니다. 귀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마, 폐하의 침소로 가보셔야겠습니다. 폐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